내일 100만 촛불 행진이 진행됩니다.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오늘의 이브 뉴스입니다. 민중 총궐기가 열리는 내일 100만 촛불 행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은 청와대 앞 행진은 금지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평화적인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편 행자부는 민중 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 국익을 위해 애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퇴진거리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.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통치 능력을 상실한 박 대통령은 이 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최순실을 돕기 위해 롯데그룹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. 이날 검찰이 중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우 전 수석 역시 국정농단 사태의 요주의 인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. 1분입니다.